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7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시기 전 지으신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쓰인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또 노래 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에는 안혜광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족을 허락하시고 또 귀한 생명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당연히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요즘 시국에는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좋지 않은 소식들 속에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불안과 어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믿는 자들이 굳건히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서로 권면하여 믿는 자들끼리 서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미워하고 경멸하며 배척하기보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과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배려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에 따라 허락하신 것임을 주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이 가정 가운데서 고통도 있고 고민도 있고 또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권한만 주신다 하셨으니 주여 그 권한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잘 겪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또 연단하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된 저희 포항충정교회 교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 늘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 준비하시는데 저희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단단히 싸서 골고이 생각하며 또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입니다. 민수기 36장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248번입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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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는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갈 생활 터전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공동체 안의 갈등을 해소하고 안식하는 삶을 사는 생활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불로 성곽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안식하며 살아가게 될 소망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그런 가나안 땅이었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을까요?
갈등을 부추기며 너를 이겨서 나의 승리를 확보하려는 세상에서 이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갈등보다는 안식을 누리며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도 났을 거예요. 그래서 화도 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생활 터전과 생활 현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용기를 내셨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이기는 자가 되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정리를 좀 하고 설교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다섯 개의 문단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서사 형태의 글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요셉의 후손이며 길르앗 자손 수령들이 모세에게 제안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지요. 요셉의 후손들 중에 딸만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슬로브핫이라고 하지요. 민수기 27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슬로브핫의 딸들의 결혼 문제로 생겨난 사건입니다. 자신들의 땅이 시집간 슬로브핫이 상속받아서 시집을 가게 되면 자식들이 날 때 그 자식들, 시댁의 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염려가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사실을 말씀드렸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므낫세의 자손들 중에 길르앗 자손들 수령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 주지요.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과연 슬로브핫의 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결혼할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촌 오빠하고 결혼하는 거니까 동생일지 오빠일지 모르겠지만 사촌과 결혼하는 것이니까 요즘 우리나라 풍습으로 따지면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가 들려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함으로 사건은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의 염려가 어떻게 됐나요?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자손들 걱정이 어떻게 됐어요? 해소가 됐잖아요. 땅이 그대로 길르앗 지파의 길르앗 자손들에게 남아있게 되잖아요. 12절에서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염려가 해소된 거죠. 마지막 결말, 이것은 요단과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였다라고 소개함으로 사건은 종료됩니다. 이 서사는 무엇을 담고 있어요? 토지의 상속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주제를 담은 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후손들 중에 길르앗 자손 수령들이 제기했던 문제와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죠? 슬로바스 딸들도, 딸들의 인권, 딸들도 상속권을 받았다라는 27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겨날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 사회적 배경을,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한가 비교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안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런 대안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므낫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문제 제기한 내용과 문제 제기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와 비교해 보도록 하지요. 2절 이르되 요셉의 자손 므낫세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는 반 지파씩 나누어서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므낫세 자손들 중에 길르앗 자손의 수령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딸들에게도 공이 아들처럼 땅을 상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27장에서. 그녀들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만약, 이 만약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녀들이 상속받은 아버지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그녀들이 속할 기업에 첨가될 것입니다. 그쪽 지파에게 첨가될 겁니다. 우리 거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했을 때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겁니다. 우리에게 없어지고 그쪽 집안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 제기예요. 우리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어져 버릴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 제기예요. 자, 이렇게 문제 제기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그 당시의 사회 현상을 여기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어요. 뭐죠? 아들 중심의 상속이 여전히 적용되는 거예요. 슬로바스의 딸들이 남자 형제가 없으므로 딸들이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기는 했지만 시집을 가고 나면 또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아들 상속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시집가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고 그쪽 집안의 땅이 될 것입니다. 삭감되는, 우리 기업은 삭감되고 그쪽 지파의 기업이 많아질 겁니다. 라는 얘기. 그 당시 사회 현상은 딸들에게도 아들 없는 집안의 딸들에게도 상속은 하지만 시집가면 여전히 아들 상속법에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상속은 되겠지만 그 땅이 남편 집안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사회적 전통 때문에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거죠. 아들 없는 딸만 있는 집안은 사회적으로 비춰볼 때 약자예요? 강자예요? 약자예요.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기는 했는데 시댁의 재산이 돼버리니까 결국은 아들 없는 딸만 있는 집은 사회적으로 약자예요. 암만 못 나도 아들이 있는 집은 사회적으로 강자가 될 수 있어요. 땅을 처가로부터 받아서 내 것이 되니까. 그래요. 당장 슬로보앗의 딸들이 상속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집을 가서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지파의 기업이 되니까 아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한 집 한 집 빠져나가면 딸들만 계속 낳는 지파는 땅이 나중에 없어지게 되겠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축소되고 늘어나고 하는 일들이 막 생겨날 거라는 얘기죠. 아들 중심의 상속법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딸만 있는 집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사회적 강자들 중심의 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하죠. 그래서 딸만 나면 어떻게 되고? 죽이고. 심하면 아들만 많아서 그죠? 딸들을 며느리로 삼으면 며느리가 오면서 가지고 온 땅이 우리 것이 되니까 아들 선호 현상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겠죠. 사회는 점차 강자 중심의 사회로 변화되어 갈 것이며 승자만이 독식하는 기현상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므낫세 자손들이. 므낫세 지파가. 이게 뭡니까? 딸들에게 상속, 땅을 상속할 때까지만 해도 엄청 좋았는데 사회적 문제 하나 해결됐다 생각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기는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자, 이것이 당시 배경이에요. 문제를 제기하게 된 시대적, 사회적 배경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 현상을 돌아보죠. 우리나라하고 비슷했죠. 아들은 문중산이나 문중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죠? 딸들은 가난한 집에 시집가면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아들은 아버지가 부자였으면 그냥 부자로 살아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이 두 가지예요. 호주 상속제도와 재산 상속제도라는 두 가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요. 이런 두 제도에 따라서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지위를 계승하게 되지요. 그게 상속이에요. 호주도 상속하고 재산도 상속하게 돼요. 그러나 양자 모두 역사적 전통의 소산으로서 가부장적 제도의 색채가 짙었죠. 그리고 남자 우위, 남자 중심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들은 부자로 사는데 가난한 집에 시집간 딸은 가난하게 살아야만 되는 그런 병폐가 생겨났죠. 과거에 그랬단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1990년 1월 13일 민법이 법률 제4199호에 의해서 개정이 됐어요. 호주권이 남녀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하여서 호주 상속 제도는 사라지고 이름을 살짝 바꾸게 됩니다. 뭐라고요? 호주 승계 제도라고. 뭐 그게 그건데. 재산 상속 제도는 어떻게 바뀌느냐면 직계 존비속 간의 상속분의 차등을 폐지한 거예요. 딸과 아들 상속분이 전에는 아들은 많고 딸은 적었다면 이제는 아들과 딸이 동일하게 된 거예요. N분의 1이에요.
그러다가 2008년도 1월부터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규정한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 하여 호주 승계제도도 없어졌어요. 호주 상속제도에서 이름을 호주 승계제도로 바꾸더니 2008년도에는 아예 호주 승계제도 자체도 없어졌어요. 호주라는 개념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가 결혼하면서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상의해요. 혼인신고할 때 아이가 나면 엄마의 성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 칸에 사인을 하게 되면 태어나는 아이들은 엄마의 성을 따르게 돼요. 굳이 아빠의 성을 안 따라도 돼요. 호주 제도가 폐지된 거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문화세 자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오늘 우리 사회에는 없어요. 그죠? 가난한 집안의 딸이 시집 갔다 하더라도 아빠의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갈 수 있으니까 아들은 부자로 살고 딸은 가난하게 사는 병폐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없었던 문제가 오늘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나라로 예를 듭니다. 공산주의 사회에는 예를 따로 들게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라는 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경제체제로 자리 잡고 있죠.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죠? 소유권 제한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가 합쳐진 정치제도와 경제제도가 합쳐진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뭐예요? 생산수단. 생산수단이 뭐죠? 토지, 노동, 자본. 이 생산수단이 사유화가 가능하다라고 전제를 하는 게 자본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을 사유화하지 않아요. 국유화죠. 사유재산제 아래서 생산과 소비를 통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게 자본주의예요. 이건 경제체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요, 민주주의가 뭐죠? 자유와 민주는 다른 거니까. 민주주의는 뭐죠? 국민 다수의 뜻이 국민 전체의 뜻과 같다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얘기거든요. 모든 사건사건마다 100% 국민의 뜻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다수 국민이 동의하면 그것이 전체 국민의 뜻이 돼요. 우리 대통령 뽑을 때 몇 퍼센트 찬성해요? 투표권자의 뭐 40%. 전체 국민의 40%도 아니고 투표하는 사람의 40%만 찬성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당선되기도 해요. 그죠? 50% 넘어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 40%의 뜻이 전체 국민의 뜻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예, 민주주의라는 그거예요. 국민이 주인인데 다수의 뜻이 전체 국민의 뜻이 되는 이게 민주주의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자유가 들어가요. 자유가 뭐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유는 개인주의예요. 자유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와 민주주의는 상호 협조적이에요? 충돌해요? 협조적인 경우도 생기겠지만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수의 뜻은 이러한데 개인이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자유인데. 이것은 상호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주인이며 다수 국민의 뜻이 전체 국민의 뜻으로 이해가 되지만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말하거든요. 다수의 뜻이 그러하더라도 개인의 자유 곧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전혀 안 맞는 말이, 자유가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되면 좋겠지만 안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되면 전혀 상충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 자본의 집중을 얻게 된 금수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게 돼요. 있는 돈 더 크게 만들어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 두 채, 세 채 내가 가지겠다는데
왜 못 가지게 막아? 이건 헌법 정신에 위배돼. 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에 있기는 합니다만 자유민주주의를 잘못 이용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천민자본주의가 돼요. 공동체 통합이 훼손되는 갈등이 일어나요.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지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문제점입니다. 공산주의는 문제가 없을까요? 거기는 국민 다수의 뜻보다는 독재자 한 사람의 뜻이 강해요. 그 독재자 한 사람이 잘하면 세종대왕처럼 잘하면 다수의 국민들이 행복해지겠지만 독재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국민들은 이런 방구 입도 뻥긋하지 못해요. 철저하게 억압된 사회에서 억압된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강요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어때요? 거기도 마찬가지 강자 중심, 승자 독식의 구조가 팽배하게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죠. 문화세 지파가 제시한 문제의 원인은 뭐였죠? 아들 상속법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또 세계는 아들 상속법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폐지가 되어서 감사한데 승자 독식 강자 중심의 세상 이것은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죠? 내 것이 언제 빼앗길지 몰라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지고 있던 조그만 집 저당 잡히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만 돈을 못 벌어서 그 대출을 못 갚았어요. 어떻게 돼요? 경매 넘어가요. 월세로 살 집도 구하기 힘들게 되는 거죠. 자꾸만 강자 중심, 승자 독식 구조로 자꾸만 나가요. 문화세 지파가 걱정했던 원인이 이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죠. 그죠? 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래요. 문화세 지파, 이스라엘 지파가 살아가던 세상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세 지파가 걱정하던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잖아요. 열두 지파가 다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생겨난다는 게 문제예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맨 앞칸에는 어떤 사람들? 먹고 마시며 카지노 하는 사람들. 그죠? 맨 뒷칸에는 끼니를 때우기 힘든 사람들. 앞칸으로 점령해 들어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열차에 있는 한 그 다툼은 설국열차에 승차한 이상 그 다툼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사회의 현상 오늘 성격만 조금 다르지 내용만 좀 다르지 결국 같은 형식의 모순점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살아가며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세상의 풍조예요.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오늘 우리가 염려하면서 살아 내 것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강자들에 의하여 내 것을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불안 없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사회가 잘 뽑은 국회의원, 잘 뽑은 대통령에 의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함으로 강자 독식, 승자 독식의 구조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는 요원해 보이는 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걱정하는 므낫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셨나요? 13절. 뭘로 응답해 주셨나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해 주신 명령과 규례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뭐죠? 시집가라. 시집가는데 대신 누구에게만 가라? 너희 지파 안에서만 가라. 너희들 지파 안에서만 가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대가 내려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촌 간에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촌을 넘어 6촌, 8촌, 나중에는 친척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겠죠. 몇 대를 거듭해 내려가면. 그죠? 결혼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수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재밌게 말을 해요. 6절을 보세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되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옮겨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기업을 지키게 될 거야. 자, 앞에는 슬로보앗의 딸들은 시집가라 그랬어요. 그죠? 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모든 딸들은,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만 아니고 이스라엘 지파, 열두 지파 내에 있는 모든 딸들은 자기 지파 종족되는 사람에게 시집 가고, 그래서 그 받은 기업이 지파 속 공동체 전체의 기업이 되게끔 지켜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뭐죠?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지파에게, 그 공동체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기업은 결코 힘 있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박탈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제헌절이었어요.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날이에요. 수많은 법률들이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어요? 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이게 명령과 규례, 법률이에요. 그죠? 이 법률은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어요? 출애굽기 20장, 하나님 나라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비록 약자라 할지라도, 아들 없는 딸, 약자라 할지라도 그 기업은 박탈되지 않는다. 비록 내가 가난해서 내 땅, 내 집을 팔았더라도, 레위기 25장, 뭐가 되면? 희년이 되면 무조건 자기 땅으로 돌아가래요. 내가 팔아버린 땅일지라도 그냥 그 땅, 그 집으로 들어가래요. 레위기 25장,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그냥 돌아가라.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노비로 팔렸다 할지라도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돌아가면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은 물러났어요. 다시 그 주인이 원래 내 것이 되는 거죠. 자, 25장, 레위기 25장에서는 희년 제도로, 오늘 여기서는 결혼 제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업은 결코 강자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다. 때가 되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 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을까요? 강탈당하는 생존권. 그 시대 사회는 생존권 자체, 토지가 생존권이라면 생활 터전이고 현장이니까 생존권이라면 강탈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생존권만큼은 강탈당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임을 오늘 우리는 이 서사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승자 독식을 해요? 불안하니까. 이만큼 가져도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지 못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이번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셨잖아요. 처음에는 대통령 지킨다고 데모를 하다가 나중에는 약탈자들이 되어서 다 가져가요. 다
다 가져가요. 승자 독식의 세상으로 자꾸만 사회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승자 독식의 사회로 자꾸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걸 대세라고 그러죠.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뽑아서 토지법 아무리 잘 만들어 보십시오. 투기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통제되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에서 희년 제도를 통해서, 오늘 민수기 36장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주신 기업은 승자나 강자에 의하여 결코 독식되어서는 안 된다. 약자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기업만큼은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인데 무슨 소리 하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유를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뭘 하기 위해서? 너를 사랑하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자유를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세상의 지도자 제대로 뽑으면 뽑고 그를 바라보면 될까요? 약자의 생존권도 보상해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키우는 만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약자의 생존권을 보호해 주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은혜로 보상해 주신 기업, 생존권을 보장해 주신 그 기업을 어떻게 간수하고 어떻게 보장해 주며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업이니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약자의 기업을 보장해 주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갈등 없는 함께 공존하는, 약자와 강자가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마침내 이기실 그 하나님 소망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당으로 달려오셨습니다. 무더위가 엄습하고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모든 것 뒤로 하고 성도들과 더불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마음 모아 예배드리면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하고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헌금으로 구별하고 교회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있으니 당신의 품에 꼭 안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시고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여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 되어 곁길로 가고 싶다가도 그 걸음을 멈추고 한 번쯤 돌이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지체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사하시면 삶의 무게에 눌려 힘들어하는 지체들 일어설 수 있고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이우식 집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날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더 조심하고 조심하되 나를 위함이기도 하겠지만 너를 위하여 더 조심해서 건강한 사회로 빨리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집중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더불어서 소상공인들 피해가 심해서 먹고 사는 게 힘들다 그러죠.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기도하고 마음도 모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어버이날도 아닌데 다 모였어. 아, 그래요. 반갑고 건강한 모습 봐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주일 예배 못 드릴 때는 유튜브 스마트폰이나 있으면 유튜브에 포항 충정교회 주일 예배 검색하면 쭈루룩 나올 거예요. 보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박태현 주사님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외부 성도님들이나 또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유튜브에서 검색하지 않고 카톡으로 받아서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도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강자들에 의하여 언제 내 것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나의 생존권까지 빼앗길까 염려하며
걱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그 염려를 떨쳐버리고 나의 생존권을 철저하게 보장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살아가는 약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며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